14살 어린 나이에 110년 한국 피겨 역사를 다시 쓴 김연아. 그때부터 소녀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음 주니어 월드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고요. 또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니어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김연아는 착실히 올림픽을 향해 자신의 꿈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김연아는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기쁘죠. 예,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동계올림픽에서 큰 상을 기대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지난해 12월 1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해밀턴은 김연아를 보러 나온 교민들로 북적였습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성화봉송이지만 이번만큼은 김연아의 감회도 남달랐습니다. 토리노 올림픽 성화봉송 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또 출전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봉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김연아는 올림픽 시즌 들어 새로운 안무를 선보이며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5개 대회를 모두 석권하면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 기대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みんなが強いライバル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김연아가 피겨를 시작한 건 7살 때. 2002년 13살 어린 나이로 출전한 첫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주니어 무대에 오르면서 기량은 더욱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신발하고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하지만 잦은 부상이 김연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골반이야 아니면 이쪽이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가운데야 두 개다? 여기 또 그러면 여기 그 좌측에 대등근 부위 또 고관절 부위 쪽에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그 현재 상태에서는 다행히 큰 파열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렇게 중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안고 치러야 했던 2007 세계 선수권 대회. 이번 월드에선 부담감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내 성향은 부담감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암울했으니까. 비록 3위에 그쳤지만 빛나는 부상 투혼에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연기는 부상의 고통을 딛고 치러진 것이어서 더욱 값졌습니다. 점프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이제 표정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게 탱고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표정 연기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탔었는데 그래도 시합 때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207.71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을 연이어 경신해 가면서 은반의 별로 떠오른 김연아. 네, 요즘 같은 시대에 2시간 갖고는 연습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김연아에게도 국내 빙상장의 추위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에도 추웠지만 이제 겨울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부상 위험도 많고 선수가 추운 데서 운동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김연아의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는 한국의 훈련 환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with many people on the ice and a lot of distractions.
So it's been a real challenge just for focus. 이후 캐나다로 건너간 뒤에는 훈련 환경이 너무 좋아져 열악한 국내 여건과는 대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좀 늦은 오전과 오후에 훈련을 몰아서 하고 저녁에 쉴 수 있고 링크장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하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부상 위험이 없는 그런 훈련 환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가장 큰 고충은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제 신발이 제 발목을 못 받쳐주고 그냥 구겨져서 테이핑을 해갖고 이제 스케이트처럼 단단하게 발목 보호를 하고 있어요. 선수용의 경우 신발값만 150만 원 정도. 주로 수입해서 신어야 하고 쉴 새 없는 훈련으로 금방 낡아버려 1년에 적어도 세 켤레 이상 바꿔야 합니다.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어도 서너 달은 한 켤레 가지고 신는데 연아는 지금 이제 신체적인 이 구조 문제인지 뭐 습관의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켤레 가지고 한 달을 못 신어요. 뿐만 아니라 해외 전지 훈련에 드는 비용이며 코치 레슨비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연아 역시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부상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피겨를 그만 두려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게 된 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군포 수리고등학교는 당시 어린 나이에도 발군의 기량을 보인 김연아를 특기생으로 받아들이면서 빙상부를 만들었고 해마다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년에 10달 이상을 해외 훈련에 몰두하며 지금의 김연아로 성장한 건 소속사와 후원사가 생긴 2006년부터입니다. 을 다 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오는 24일 밴쿠버에서 펼쳐질 김연아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생각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저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